선배님이 생각하시는 미모 월드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네, 기준은 다르지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뭐뭐뭐뭐 하고 미모의 여성 정치인이다 하는 게 제일 화가 나요. 두 가지인데 미모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성들한테 뭐 잘생긴 누구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성한테만 왜 여성 정치인한테만 미모냐 이런 걸 붙이냐는 거죠. 남성 정치인한테 미남의 정치인이라는 건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단어 싫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퀴즈 대답하기 싫다는 거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미모에 여성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기권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다음부터는 남성들 네. 정치인한테 이런 거 물어보세요. 누가 더 잘생겼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아셨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장동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다. 대. 대장동 사건은? 장. 장고할 것도 없다. 동. 동네방네 이미 알려졌다. 그분은 땡땡땡이라는 것이. 정말 재치 있고 정말 명료하고 명쾌한 그런 삼행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내가 민망하다. 아니 정말 삼행시가 정말 어려워서 삼행시 네, 어려워요. 네 이렇게 네 나경원 전 의원을 네 인터뷰해봤습니다. 상대방을 거침없이 저격하는 스나이퍼, 우나이퍼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저격하셨잖아요. 진정성이 없다, 사과시조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사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의 올바른 예시를 한번 이쪽 카메라를 보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더러 사과라고? 네, 그렇게 네. 해주셔도 제가 됩니다. 김건희 씨라면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경력을 위조했습니다. 증명서도 위조했습니다. 잘 돼보고 싶어서 그것이 큰 죄인 줄 모르고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런 죄값을 갚기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해줘야. 네, 네.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에 확 빠져드는 그런 몰입이 느껴졌거든요. 진짜 배우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